가끔씩 남편이 회사에서 이런 특이한 걸 받아오거든요. 이거는 정남 영암이 무화과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무화과즙을 만든 것 같은데 약간 속에 그런 과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항상 뭔가 루꼴라를 집에 사놓으려고. 이게 패스트리라서 장점은 엄청 맛있는 거고, 단점은 진짜 많이 떨어져요.
4,500원 막 그런 데였어. 난리야. 막 눌리지. 안에 감자가 들었네. 어, 이게 메시푸드인가 그랬지. 얘가 되게 엉덩이가 빵칠빵칠하네. 와, 맛있어. 와, 언니. 내가 옛날에 알바했던 데 베이글 진짜 맛있어. 우리는 한때 포비에서 좀 많이 사다 쟁여놨다가 최근 크루아상이 너무 커서 우리 그 토스트기 안 들어가서 크루아상을 못 사먹어. 포도를 어차피 안 좋아하시는 분, 맞아. 제가 듬뿍 먹겠습니다. 도전. 오, 그렇게 하면 되네. 오, 짱.
여기도 수납이고 여기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까지 있어서 여기는 지폐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원래 꽃시장 갈 때 요거를 들고 다녔거든요. 지폐 넣기가 편해가지고 친구가 선물 준 제품인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지폐를 넣을 수 있고 카드도 넣어놨어요. 이제는 이렇게 꺼내면 카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카드 지갑이 마침 필요했었어서 언니들이 준 거에다가 카드를 넣을게요. 앞으로 계속 카드 지갑으로 가지고 다닐 생각이에요.